집진 주머니를 장착합니다. 좌우 작업 지지대를 장착합니다. 고정 크레드를 장착합니다. 양쪽에 크레드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 좌우 원하는 곳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고정 크레드는 절단하고자 하는 목재 및 대상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입니다. 고정 레버를 당겨 톱날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동 및 보관 시 절단 헤드는 루프에 사용됩니다. 그때 고정 레버를 사용해 고정 및 해체해 주십시오. 각도 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 기계를 보는 방향 좌측만 조절 가능합니다. 회전 잠금 장치를 사용해 풀어줍니다. 레버를 활용해 좌우 45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45도 각도 조절한 상태입니다. 레이저 장착으로 정확한 커팅이 가능합니다. 오작동 방지 안전 버튼을 눌러야 작동 가능합니다. 사용이 편리한 D타입 핸들입니다. 고정 크레드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줍니다. 30cm 슬라이딩 바 활용이 가능합니다. 레이저와 슬라이딩 바를 활용해 정확하고 편리한 커팅이 가능합니다.